그렇 중도만 해도 유교 중도를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중용을 중용이라는 것도 그냥 좀 균형 감각 정도 생각하는데 균형은 맞는데요. 진리에 입각한 균형이에요. 진리가 아니고는 누가 균형이라고 얘기하겠어요? 각자대로 균형이 다를 텐데. 난요 정도가 딱 맞아. 난이 정도가 맞아. 그러면 절대적 진리는 없구나. 각자 서로 편한 대로 살면 되지. 요런 느낌으로 중용을 쓴게 아니죠. 그래서 우리가 양심 성찰을 계속 해야 되는 이유가 그 중을 찾아내려고요. 과하지도 부족하지도 않은 딱 양심에 자명한 그 상태. 그게 중이에요. 그 중을 찾아내서 구현하는 게 중도. 그러니까 희노애락이 발동하기 전에 그 참나자리, 양심자리에서만 판정할 수 있죠. 그래서 희노애락 미발의 중을 알아야 되고, 그래서 희노애락이 발동했을 때딱 절도에 맞는 것, 적중한 거를 우리가 그이 중용의 양대 축이죠. 희노애락 미발과 이발. 그래서 중용 막 들어가면 일장의 요얘기가 나오는. 미발이 진짜 중이고, 이발은 그 중을 따라주는 거, 현실에서 구현은. 이것도 중이죠. 그래서 이제 중용에서는 조화라고 부르는데, 중심과 조화. 근데 이 조화라는 게 중에 맞았을, 현상계의 중이에요, 여기. 그래서 그 조선 선비들은 아예 그거를 미발지 중, 이발지 중이라고 불러요. 발동하기 전의 중, 발동한 뒤의 중.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계속하는 게 중을 맞추는 거예요. 여기서 중이 어긋나면 뭔가 이제 불편해지실 거예요.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말이 자꾸 반말로 가요. 그러면 미묘하게 말이 짧네. 이게 이렇게. 그러지 않아요? 이게 막 섞어 쓰는 사람도 있잖아요. 섞었다가 이상한데 할 때쯤 다시 존댓말. 이러면 이게 약간 뭔가 조화롭지 않다가 조화롭다가 왔다 갔다 하는 친구가 있고. 그 미묘한 데서 실험을 해보면 돼요. 중이라는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다는 문제는 그냥 안다는 거예요. 다 알고 있잖아요. 다 똑같은 잣대를 갖고 있어요. 이게 신기한 거예요. 왜 인간이면 다 똑같은 걸 갖고 있을까? 그래서 탁, 그 찜찜과 자명에 대한 그러니까 사람 개인차가 나는 신호가 있고요. 잣짐에 그 에고적 신호고 보편적 신호는 사람을 초월해서 똑같이 나와요. 동물도 똑같아요. 자명한 거는. 가다 길 가다 개 차면 안 좋죠. 서로 안 좋아지죠. 그래서. 그럼 공식이 있어서 양쪽에 지령을 하는 거죠. 차지 마, 차지 마. 지져, 지져. 그러면 이게 서로 딱그 선을 넘었다고 느끼면 딱 돌변을 선을 넘으면 그 선에 대한 감각이 누구나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게 중요해요. 그 선을 지키는 게 중요해요. 거기 과하거나 모자란 게그 그래서 그 지키면 선 중은 선, 과불급은 악. 이렇게 딱, 이게 조선 선비들이 기본 관념의 선악관이에요. 500년간 그렇게 와요. 우리가 지금 최근에 와서 다 기억상실에 걸려서. 이게 상식이었던 게 잊혀졌어요. 500년간 상식이었던 얘기는. 500년간 이게 상식이었대요. 과불급이 악. 중이 선. 동양의 그 선악관은 그거예요. 우리 조선도 그렇고, 동양의 선악관이. 그 균형을 못 찾은 거. 한쪽으로 치우친 거. 그래서 모든 치우침이 다 선악을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닌데, 지금 선악에 있어서의 그 치우침을 가지고 얘기한 거라는 거죠. 과불급을 얘기할 때. 그런데 보면 모든 일이 그렇게 중용으로 굴러가는 건 맞죠. 모든 일을 선악으로 따질 수 있는 거지만, 그 적절해야 되는 건 맞죠. 딱 중에 법칙에 맞아야지 어긋나면 틀어지잖아요. 유교의 중용 하나도 얼마나 어려운데, 불교 중도보다 더 어려운 거예요, 유교 중용이. 근데 착각이에요. 불교 중도가 더 심오하고, 유교의 중용은 쉬울 것 같아요. 희노애락 조절이라니까 쉬운 것 같은 거예요. 적당한 어떤 조절. 적당히 화내고, 뭐, 적당히. 그 적당이라는 게 어디에 기준한 건지, 기준이 없잖아요. 그래서 중용 시작할 때, 천명지의성, 하늘이 프로그램을 해놨다, 이거예요, 너의 본성에다가. 명령어를 다 넣어놨다. 천명지의성, 솔성지의도, 너는 그 본성 프로그램대로만 살면 된다. 수도지의교, 너부터 그러면 그 길을 따라라. 그러면 남들한테는 그게 가르침이 된다. 네가 그렇게 따르고 사는 것 자체가 길을 잘 정비하는 게 돼서 남들도 그 길을 따라올 수 있게 되니까
원래 무형의 길이었는데 유형의 길이 되는 거죠. 그럼 그게 교육이에요. 가르침이라는 건 유형화시키는. 이니에이지는 무형이잖아요. 근데 누군가 한 명이 이니에이지를 자기 삶에서 구현하면 수도가 돼요. 길을 수리할 숫자예요. 길을 정비하는 게 돼요. 그러면 그 사람이 길을 개척하면서 가니까 유형의 존재가 말하는 자연이 등장한 거잖아요. 말하고 행동하는 자연이. 그러면 그 사람을 보고 이제 사람들이 따라갈 수 있죠. 저 길로 가면 길이 있구나. 길을, 무형의 길을 몰랐어요. 이게 성경에 예수가 아버지를 본 사람이 아무도 없다. 근데 내가 아버지 제일 잘한다.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거 보면 아버지 볼 수 있다. 이렇게 얘기하는 게 유교 선비들이 말한 논리의 그대로 현실 버전이에요. 유교식으로 말하면 예수야말로 진짜 참선비죠. 성인이죠. 아무도, 왜냐면 유교적으로 그래요. 아무도 천명을 하나님 천성을, 천리를 본 사람은 없어요. 눈에 보이는 대상이 아니니까. 근데 그걸 깨달은 사람이 자기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온몸으로 구현하는 게 수도예요. 그 길을 걸어가, 온몸으로 그 길을 걸어가 보는 거죠. 무형의 원리인데. 그러면 사람들은 그 사람을 보고 길을 걷기 때문에 이제 유형의 천리가 등장한 거죠. 눈에 보이는 성령이죠, 예수는. 그럼 그 예수가 한 말과 행동을 따라가면 되죠. 모범 삼아서. 저게 가장 중도의 길이다 하고 모범 삼아 가는 거죠. 부처님을 보고 저게 가장 중도의 길이다. 공자님을 보고 각 문명마다 소크라테스를 보고 가장 저게 중도의 길이다. 어디나 다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성인들은 말하는 자연이라는 게 그 자연의 그 천명을 누가 얘기해줘요. 안 들리는데 안 보이고. 그걸 느낀 사람이 말로 행동으로 해줘야만 보여요. 사람들도. 그러니까 하느님이 안 보여서 천명이 안 들려서 못 가겠다는 사람은 성인의 말을 듣고 성인을 보고 따라가면 되는 거죠. 그 역할을 해줘요. 그러니까 사도니 보살이니 군자는 그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. 성인, 뭐 성인급이 돼주시면 제일 좋고 아니더라도 그 길을 걷는 사람들이잖아요. 보살, 군자, 사도는. 어떠세요? 그래서 내가 이러려고 태어났구나 하셔야 돼요. 눈에 안 보이는 로고스를 눈에 보이게 해주려고 태어났어. 그걸 희노애락에 또 한번 담아보는 거고. 희노애락도요, 그게 예술인 거예요. 그래서 그냥 기쁘고 분노하고 이런 게 이것도 누구나 에고로 다 겪는 거지만 동물도 인간도 다 표현하는 거지만 딱 그 선을 지켜준다는 게 예술인 거예요. 그 선을 지켜주면 이게 공덕을 쌓는 거죠. 계속해서 좋은 과보를 짓는 게 돼요. 그래서 인간은 희노애락이 없으면요, 뭘로, 뭘 재료로 그 로고스를 표현하게요. 그게 인간만의 맛이야. 자기의 희노애락을 통해 그 무형의 로고스, 진리를 드러내주는 거. 근데 진리만 드러낸다 하면 재미없고, 희노애락만 표현한다도 재미없고, 이 두 개가 만나야 재밌는 거죠. 그럼 이제 돗닦는 거예요. 돗닦는, 중도를 걷는 분은 화를 내다가도 적절한 선에서 멈추시는 그 감각, 균형 감각을 가지고 희노애락을 잘 경영하는 분이 돗닦는 분이죠. 희노애락 다 끊고 몰라 하고 있는 분이 돗닦는 게 아니고 또 희노애락이 완전 끌려가는 분이 돗닦는 게 아니고 이게 부처가 말한 쾌락주의도 안 되고 고행주의도 안 되는 딱 그 맥락이에요.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냥 혼자 참나에만 들어가 있어도 안 되고 세속에 완전히 휘둘려도 안 되고 중도를 걸어라. 양족존이 중도잖아요. 양 두 발을 한쪽씩 딛고 걸어라. 그래서 보살도 얘기할 때 유마경에서 생사에도 안 걸리고 열반에도 안 걸린 안 머무른다. 생사를 떠나지도 않고 그렇다고 또 열반에 머무르지도 않고 그 중간을 걷는 거죠. 계속 생사 속에서 드러나가 나타나 가지고 진리를 표현해 주는 거. 생사를 통해서 희노애락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멋있잖아요. 우리 인간이 걷는 길이라는 게. 중도의 길이라는 게 멋있죠. 이게 다예요. 이게 극치예요. 이거 외에 우리가 할 게 없어요. 공부가 두 개밖에 없다니까요. 미발 공부. 수시로 몰라 해서 참나 접속, 진리, 직관. 이발 공부. 그 진리를 계속 분석해서 말로, 언어로 표현하고 말로 표현, 행동으로 표현해 주기. 희노애락으로 표현하기. 또 접속, 표현, 접속. 예수님도 기도했다가, 혼자 기도하다가, 사람들 만나면 썼다가, 밤 되면 혼자 앉아서 기도하다가 접속 계속 이름 이량하듯이 음양
양면을 계속 닦아가는 한쪽으로는 혼자 있을 때는 깊게 하느님과 독대 참나와 만나고 또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때 남과 함께 있을 때나 뭐 혼자라도 생각할 때는 자명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찜찜한 거 최대한 줄이고 그러니까 중도행은 찜찜한 거 안 하는 거지 다른 게 아니에요. 이게 적당주의가 아니에요. 근데 재미있는 건 조선 선비들은 다 알았단 말이에요. 그럼 조선 시대에 아주 하급 선비도 알았던 얘기를 지금 상급 철학자라는 사람들이 몰라요. 그러니까 그게 뭐가 문제냐면 글로 배워서 그래요. 조선 선비들도 그 당시 글로 배웠다고 해도 그거를 실제로 체득해야 된다는 문화가 있었는데 지금은 글만 있어요. 왜냐하면 교수들만 연구하잖아요. 유학을. 유학을 그 자신의 진짜 업으로 삼고 하는 분들이 없다는 거죠. 선비들이. 그러니까 다 글로 배우니까 조선 선비들도 다 수련을 해야 되는데 알아차림의 다 달인들이에요. 지금 티벳 불교 뭐라고 알아차림 떠드는데요. 조선 선비들의 미치질 못하는 소리를 하는데 지금 거기는 명상 있는 것 같고 유교는 명상 없는 것 같잖아요. 티벳 선비들, 아니 티벳 선비를. 이것도 재밌네. 티벳 선비들이 조선 선비만 못하다 지금. 근데 티벳 불교는 남아가지고 전 세계를 호령하는데 조선 선비는 망해가지고 흔적도. 지금 뭐 십선비니 해서 안 좋아요 별로. 분위기 안 좋죠. 그 중용에 나오잖아요. 중도를 하라고 돼 있어요. 중도행을 강조해요. 중도만 걸으면 성인이다. 그러니까 잘하려면 어려운데 그 누구나 또 할 수 있는 게 중용이에요. 그러니까 누구나 접근할 수 있지만 잘하려면 성인도 어려워하는 거예요. 그래서 중용에 보면요. 칼날은 받고서도 중용은 못한다고 돼 있어요. 칼날을 밟고 설 수는 있어도 중용은 못한다. 그러니까 객기는 부릴 수 있어도 뭐 객기로 자동차에 뛰어드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. 근데 중용은 못한다. 중용은요. 그 객기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. 정확하게 희노애락 미발 자리에서 천리를 직관해야 되고 희노애락 이발에서 그 직관한 걸 가지고 정확히 분석해서 실천에 옮겨야 돼요. 그러니까 제가 말한 Z자 이론이 중용, 중도의 삶이에요. 미발일 때 참나의 현전 속에서 이니지 우리 본성을 직관하고 그거를 분석해가지고 움직일 때는 실천에 옮겨주고 어때요? 이게 계속 무한 루프 속에서 돌아가는 삶이 중도죠. 그래서 행동했으면 또 다시 몰라 해가지고 찜찜한 거 없나 보고 있으면 수정하고 또 몰라 속에서 계속 그 자명한 느낌 더 받아가고 그 느낌을 최대한 살리면서 살아가고 찜찜한 거 피하고 자명한 쪽으로 움직이고 이렇게만 해주면 감각적으로 이렇게 따라가 주셔도 일단 중용이 시작되죠.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성인이라야 중용한다 이건 아닌데 완벽하게 하려면 그렇다지 맛은 왜 못 봐요. 중용책에도 이렇게 나와요. 쉬운 거는 어리석은 본부, 남녀도 다 안다. 어려운 건 성인도 모른다. 그러니까 하느님만 알지 성인도 인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 모르는 영역이 있다 이렇게 나와요. 왜냐면 전지전능하진 않으니까 성인이. 어차피 성인도 자기 시각에서 보지 남의 입장 다 몰라요. 그냥 몰겐자가 중용이고 접속인과 맡김이 중용이에요. 절에서 중용 중도하면 막 신비한 게 됐어요. 그게 아니라 그 저기 원불교도 딱 좋잖아요. 그게 다예요. 무시선이라는 게 고요할 때 그 조선 선비들 하던가 그래요. 그대로예요. 고요할 때 한 마음 만들고 움직일 때 정의 구현. 그러니까 제가 설명하는 식으로 고요할 때 양심 각성, 움직일 때 양심 실천. 이게 다거든요. 그럼 이게 중도예요. 이게 딱딱 맞거든요. 치우치지 않은. 한 생각도 없을 때도 잡념과 혼미에도 치우치지 않고 한 생각 일어날 때도 그 욕심 때문에 과하거나 모자라게 안 하고 균형 잡혀서 딱 그 자명한 대로 찜찜하지 않게 살아가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.